1958년 전국의 수험생들이 개경으로 모여들었다. 그동안 힘이 있는 자들의 자식들만이 벼슬을 했고 영화를 누려왔다. 하나 오늘의 이 과거는 나라의 희망이며 지임의 기대며 앞으로는 공부하는 자들만이 살 수가 있고 그들만이 벼슬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. 신분에 상관없이 시험을 통해 벼슬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. 광종의 혁신적인 인재 등용. 그것은 우리 역사 최초의 과거 시험이었다. 과거 시험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례를 하나 좀 가져왔어요. 네. 과거에 합격하면 합격증을 주거든요. 네. 뭐라고 하면 홍패라 그래요, 홍패. 네, 네.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아유, 이게, 잠깐만, 잠깐만 들어주세요. 이게 이제, 네. 안 와서 나가리고. 요게 이제 그 실제 크기 한 1m쯤 돼. 실제 크기, 실제 크기. 실제, 아니, 실제 크기라고요? 예. 보시면 알겠지만, 여기 잘 보시면, 병과 급제. 이거 과거와 관련된 문화 나오죠? 그래서 나오고 여기다가 지금 관직명 나오고 네. 성 나오고 요 밑에 이제 수결, 이제 사인을 이렇게 한 요 시험관들 네. 예, 명단이 쭉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겠는데 근데 아쉽게도 네. 아쉽게도 그 최선의 이거 홍패는 남아있지는 않고요. 요거는 1205년 그 과거에 합격한 그 장향수라는 사람의 그 홍패예요. 어쨌건 이게 네. 우리나라 왕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행정문서이기 때문에 와. 국보 181호로 이게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전체적으로 이제 고려시대 홍패는 총 6점이 남아 그렇죠.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홍패는 붉은 종이에 썼다 해가지고 붉은 종이에 쓴 합격 증서 이런 뜻이죠. 붉은 종이에 붉은 기가 있네. 실제로 시험을 어떤 시험을 봤었나요? 기본적으로는 문장 실력 그리고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과거에서는 시, 부, 송 세 가지 문장을 짓게 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여기에 시무책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시험을 봤습니다. 시무책은 역사전을 그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런 식입니다. 국가의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제시하고 수험생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죠. 광종이 첫 번째 시험에서 이런 시무책을 포함시킨 것은 아마도 자기와 함께 개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널리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처음 그 쌍기가 과거 시험을 건의해서 했을 때 본인이 직접 지공거라 그래서 이거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인물이거든요. 그걸로 지공고의 역할을 하면서 실제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. 약간 갑자기 또 의미 드는 게 그럼 과거 제도가 없었을 때 고려는 그럼 관료를 어떻게 등용을 해요? 뭔가 제도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거의 귀족의 그 자제들이 그냥 그 정말 뭐 요즘 표현을 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관리로 등용되는 게 일반적이었죠. 그런 의미에서 광종 때 실시된 과거 제도가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해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혁신적인 제도였고 조선에서는 더 이제 발전된 형태로 그대로 계승이 되죠. 1894년 갑오경장으로 과거 제도가 공식 폐지된 것을 고려하면 광종 때인 958년 실시, 1894년 폐지니까 거의 940여 년 이상 우리 역사에서 존속한 이 제도가 과거 제도였다. 고려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과거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됩니다. 예컨대 몽골과 전쟁을 하고 수도가 강화도로 그 옮겨진 상황에서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과거를 치렀다고 하는 것이죠.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이 아마도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죠.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이 광종이 이 쌍기를 만난 건 네. 정말 절묘한 신의 한 수였다. 광종이 진짜 만난 네. 게 아니라 저 광종이 선택을 했다면 네. 진짜 신의 한 수, 대단한 선택이었다. 광종 하면 딱 떠오르는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. 네. 첫 번째가 노비안건법 나왔고 네. 이제 과거가 나온 거예요. 두 번째가? 그러니까요. 노비안건법이 경제적 개혁이라면 네. 과거는 정치적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. 이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호족의 어떤 칼, 그런 칼의 시대에서 부세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분만 봤는데 이제 신분 뿐만 아니라 이제 네. 실력도 보는 그런 시대로 넘어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 분기점에 있는 한 제도가 바로 과거다. 아주 멋진 말인데요. 칼의 네. 시대에서 부세 시대로 네. 간다는 거.